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드러 시리즈, 드러 찍어에서 그만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갈 것이냐 고민했는데요. 일단 드러 시리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드러 돌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드러 시리즈에는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강자는 드러 떨고 가고요. 두 번째 강자는 드러 돌려입니다. 사실은 드러 돌려는 제가 선호하는 기술이고, 드러 떨고는 저희 팀의 소속 프로인 지승 프로가 선호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드러 떨고는 백스윙을 들어서 어깨를 수직으로 떨궜더니 공이 날아가더라, 한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죠. 그래서 드러 떨궈, 들어 뻗어, 뭐 연결되는 동작이었어요. 백스윙 들고 L2에서 백스윙 들어, 그 다음에 어깨를 수직으로 떨궈, 그 다음에 뻗어 였어요. 그러면 이 스윙의 성격을 보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스윙 느낌적으로 볼 때 손을 약간은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스윙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L 할 때 손목을 좀 꺾고 어깨를 물론 떨구지만 떨어지는 순간에 뻗어야 되는 동작, 뻗어야 되는 동작 때문에 손을 뻗는 이러한 동작을 취하게 되는 게 기존에 설명했던 들어 떨궈, 들어 뻗어입니다. 근데 들어 돌려는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들어 돌려는 그 아마도 지금 제 레슨을 쭉 보면서 뭔가 이상해, 뭔가 좀 이건 궁금해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이병호 프로는 꽉 그립을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들어 떨고 들어 뻗어 할 때는 꽉 잡을 수는 있지만 약간 움직임이 제한되는 건 사실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제한되는 게 사실 아닌가? 그래서 로테이션이 안 돼서 약간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들어 떨고 들어 뻗어를 할 때는 꽉 잡는 그립으로는 약간 몸이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 돌려는 그립을 꽉 잡아도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그리고 심지어 방향까지도 굉장히 크게 변하지 않는, 방향성도 좋아지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스윙이에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굉장히 코어 근육, 즉 명치 아래부터 무릎 위쪽에 있는 허벅지, 복근, 뭐 배근 이쪽 부분이 강한 그런 분이 들어 돌려에 적합한 타입의 골퍼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립을 평소보다 조금 단단하게, 예전에 꽉 그립 잡았었죠? 꽉 잡은 상태에서 힘만 딱 빼면 단단하게 잡힌, 그리고 백스윙 할 때 무조건 들어는 L2L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형태의 스윙이 들어 돌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려와서 뭐 쭉 뻗고 막 이런 형태의 스윙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멋있게 컨트롤하는 스윙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들어 L 하고 떨궈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떨궈와 동시에 돌아간다고 했지만, 떨궈는 들어 돌려를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떨궈는 우리 뭐 사이드 밴딩이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주제를 잡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무조건 그 위치를 맞춰서 돌아야 되는 각도예요. 왜? 최초에 숙였던 각을 그대로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기 위한 게 사이드 밴딩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작을 유지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 돌릴 때도 들어 이런 식으로 약간 옆쪽으로 돌린다는 생각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떨군 다음에 팔을 뻗어서 여기에서 떨구고 뻗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다소 팔이 활발한 느낌보다는 팔의 움직임은 조금 제한이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그냥 스윙을 치는 패턴이네. 다시 여기에서 단단하게 잡고 꺾어, 그러니까 꺾어가 이제 L이죠. 들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지승은 프로는 들어 떨고 이은 뻗어에 의한 그런 스윙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들어
돌려의 스윙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그 드라이버가 제가 그 막 악성 구질이 나오니까 실제로요, 저 필드에서는요, 공을 이렇게 쳐요. 그 들어 떨고 뻗어 막 그런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들어 떨고 뻗어는 들어 떨고 뻗어 이런 형태로 해서 공의 구질이 약간, 이건 굉장히 드로우를 의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타입의 스윙이 들어 떨고 마지막에 뻗어서 이 손목 로테이션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타입의 스윙이라면, 근데 들어 돌려는 여기에 단단하게 페이스 잡고 일단은 들어 할 때 꺾고 쭉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스윙으로 해서 크게 이 곡선을 만들어내지 않고 어느 정도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날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손 힘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막 파워풀하게 칠 수가 있고 몸 힘도 좋고 그 다음에 쉽게 예를 들면 이병옥이 같이 생긴 분들은 들어 돌려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 선수들 중에 그 샷을 할 때요, 세컨샷을 칠 때 이런 식으로 샷을 하는 선수들 보면 대체로 장타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딱 봐도 저 프로는 좀 힘이 좋게 생겼네, 좀 체격이 좋네. 남자 프로도 마찬가지고, 남자 프로야 뭐 어느 정도 힘이 다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 그냥 시종일관 이렇게 공 치는 선수들 있죠. 이게 있으면 떨군 다음에 뻗은 다음에 쫙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샷을 하는 선수들은 그냥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들어 돌려의 기술을 가진 선수들은 다양한 구질 그리고 다양하게 높낮이를 조정을 하면서 그린을 공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같은 레벨이어도 좀 더 높은 레벨의 선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들었으면 자 L 하고 자 L 그 다음에 떨고 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느끼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떨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왼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는데 다시 떨고에, 그러니까 떨고를 하고 돌려를 하는 게 아니라 돌려를 할 건데 돌려의 각이 떨고에 이은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돌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백스윙 할 때 L 아시죠? 이거는 뭐 이만큼 돌려도 되고, 그래서 일단 들어, 그 다음에 떨고가 이만큼 들어가겠죠? 떨고가 들어가면 들어갈 때 그냥 이 습관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돌려를 할 때는 떨고 각을 너무 의식하게 되면 정확하게 파워풀한 돌려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을 딱 올라가면 상체와 하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보통 돌려하면 여기서 힙 돌리고 뭐 어쩌고 하는데 힙 먼저 출발하는 스윙은 대체로 상체와 하체를 분리를 해서 떨구고 하체 나가면서 떨구면서 손을 뻗어주는 이런 기본적인 형태의 스윙을 하는 거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하체와 상체가 동시에 돈다고 생각해야 돼요. 동시에.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 전부 단단하게 잡고 그리바 너조차도 같이 가자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공을 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단단하게 잡은 상태에서 같이 가자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저한테 질문합니다. 이병 프로, 그러면 이 들어 돌려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술로 보이는데 이것도 연습법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플라잉 웨지라고 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플라잉 웨지라는 기술이 있어요. 플라잉 웨지, 이렇게 손목이 꺾여서 이 쐐기 모양인 거를 웨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모양.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스윙은 백스윙 가고 떨구고 이 상태에서 뻗고 뭐 스윙을 만들어주는 각각의 분리되는 형태가 된다면 이 스윙은 시작하면 떨어지면서 이때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와 내 가슴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인 스윙은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디턴 스윙, 즉 들어 돌려 스윙은 클럽 페이스와 내 가슴이 같이 앞을 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열리진 않거든요. 자, 봅니다. 그럼 임팩트 순간에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양이건 간에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여기 딱 멈추면 아무래도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다시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스윙 모양을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 아마도 약간 한 60도 정도,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60도 아니면 45도 정도 열렸을 텐데 내 느낌상으로는 정면을 같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어떻게 백스윙을 하건 간에 떨구건 뭐건, 왜냐면 떨구를 왜 신경을 특별히 안 써도 되냐면 돌려를 할 때는 이 구간을 만들려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오버 더 톱 형태, 덮어치는 형태가 돼서 이렇게 되면 그 모양이 만들어지질 않죠. 여기에서 똑같이 가슴이 바라보고 있는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출발을 할 때 그쪽으로 해서 스윙이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깨가 떨어지는 형태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팩트 이 연습이 끝났으면 아, 돌린다. 하지만 백스윙 단단하게 잡고 이렇게 돌아가고 잡고 돌아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팩트 순간 바로 방금 제 가슴과 페이스가 정면을 향하는 그 부분을 계속 신경 쓰다 보면 몸이 경직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훈련이 됐다면 들었으면 에라 모르겠다. 상하체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들어서 같이 돌리는 거예요. 들어 돌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그 임팩 순간에 약간 열리면 그걸 로테이션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측으로 살살 밀리는 거고, 만약에 왼쪽으로 딱 닫히면 왼쪽으로 그냥 뻗는 거예요. 이 동작은 손 움직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출발하는 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나의 인디케이터가 가슴과 클럽 페이스가 타겟을 보느냐, 그 인디케이터로 이제 샷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잡은 상태에서 공을 치는 게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동시에 정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들고 꺾어 이런 식으로 정면을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윙은 딱 출발이 바로 그 스윙의 운명이 된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들어 떨고 들어 뻗어는 그립이 약간의 가변 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들어 돌려는 그립의 강도가 늘 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방향이 놀라는 그런 결과를,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결과를 주기도 하니까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잘 치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주지만 이건 정말 그날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분들, 그리고 몸의 힘이 전체적으로 좋은 분들에게 좋은 기술이지 힘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평범한 힘이고 그런 거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유연성도 없다 그러면 바로,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스윙을 인사이드로 빼는 느낌으로 빼고 밖으로 쳐서 이렇게 드로우 형태가 만들어지게, 이런 구질을 쳐야지 편하게 거리를 낼 수가 있어요. 큰 스윙 아니어도. 자, 다시 그냥 보세요. 스윙을 바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인으로 빼고 이렇게 쳐서 우측으로 출발을 시킨 다음에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 구질을 익히는 게 훨씬 쉽지, 들어 돌려는 정말 파워 히터, 그리고 어느 정도의 볼 컨택이 가능한 분들이 쓰게 되면 이거는 정말 수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니까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어 돌려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들어 돌려에서 기억할 점, 그립을 무조건 단단하게 잡는다. 그리고 뭐 떨궈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지만 어차피 임팩트 때 가슴이 앞에 보고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어깨는 그 위치로 사이드 밴딩 돼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상태로 회전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들어 돌려는 여기에서 임팩트 순간에 회전을 할 때 하체 출발하고 상체가 버티면서 때려주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돌아준다. 이러한 기술로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다 수준 높은 그런 골프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드러 시리즈가 하나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드러 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 또 재밌는 내용이 굉장히 많으니까 들어 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뭐 저 이제 다른 영상을 좀 보니까 누구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저희 채널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